오늘의 신곡은 하이런의 하얀 안부입니다. 곧 다가올 겨울 즈음에 어울릴 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니 금방 가을이 오면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겨울이 오잖아요. 하얀 겨울. 그래서 이 하얀 안부는 어떤 안부인가? 딱 제목만으로도 느낌이 가십니까? 예. 자, 하얀 안부. 그래서 이 다양한 감성곡들로 큰 사랑을 받으신 우리 하이런 가수님의 노래 중에 한 곡이고요. 거기 섰거라, 세워라, 세워라, 울지마. 예,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그 중에 인연설입니다. 이 노래는, 아니, 이 가사는 한용운 시인 곡이죠. 네, 한용운 시인 곡에 이 한용운 시인이 홍성이시랍니다. 이 하이런 가수님도 홍성이시거든요. 그래서 홍성도 같이 홍보하면서 아마 이 노래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절에다 모시면서 절 스님들과의 인연, 또 불사의 인연을 맺어주셨다고 합니다. 자, 숭실대학교 미래교육원의 교수님이시고요. TJB 라디오 뮤직 포차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산예총 회장님을 2회 역임하셨고, 또 동서산 라이언스크럽 회장을 2회 역임함으로써 이 사회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신 그런 분이시랍니다. 그리고 선행도 꼭, 이 가수님들의 선행이 가장 중요해요. 봉사와 선행. 선행도 많이 베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랍니다. 그리고 홍성군 홍보대사이시고 지금 2021년 사단법인 가평문화관광협의회 홍보대사단의 단장으로 등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평에 가시면 혹시도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곡 하얀 안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하얀 소리가 돼요.
하얀 안구였어요. 가사 제목이 참 좋지요. 하얀 안구. 자, 1절 남자키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보니 혼수상태님께서 예, 요즘에 알고 보니 혼수상태 이분들이 아주 저작권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래들이 좋더라고요. 제가 예, 제한테 딱 맞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봅니다. 자, 일단 저희 같이 갈게요. 들어보시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대가 오시였나? 자, 그대가 오시였나? 자, 한 박자가 중간에 오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대가 오시였나? 하얀 서리. 자, 하얀 서리가 되어. 이렇게 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얀 서리가 되어. 여기서 보시면 되에서 어로 끌고 갔어요. 저는 여기서 서스펜션을 줍니다. 서스펜션 다음 마디까지 끌어주고 갔습니다. 그대가 오시였나 하얀 서리가 되어. 네, 이렇게 끌고 갔어요. 자, 서스펜션이라는 비유를 줬습니다. 자, 가볼게요. 네. 그대가 오시였나 쉬고 세네 하얀 서리가 되어. 보듯, 자, 안부를 물어보듯. 그 이음줄 붙어 있죠? 물자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박자를 안부를 물어보듯 예, 감정을 저는 그렇게 넣어서 물어보듯 이렇게 넣어갑니다. 안부를 물어보듯 창가에 맺혀 버린다. 보세요. 네, 여덟 박자와 지금 한 박자가 계속 같이 껴있죠. 창가에 맺혀버린다. 예. 네. 그래서 맺혀 끌고 가다가 버린다 해서 빨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안부를 물어보듯. 헤이. 안부를 물어보듯 쉬고 네. 창가에 맺혀버린다. 그대의 그 얼굴을. 이 노래의 특징이에요. 그쵸? 이 노래가 다 그렇게 갑니다. 한 박자를 가운데다 놓고 갑니다. 그대의 그 얼굴을 만져보아도. 예, 자, 별로 안 어렵지? 쉽지? 네, 그대의 그 얼굴을 만지고 만져보아도 손가락 끝에서는. 자, 손가락 끝에서는. 보세요. 손가락 끝에서는. 똑같이 이음줄 붙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눈자하고 눈물만 할 때 눈자하고 똑같아요. 눈자하고. 끝에서는 눈물만 흘러내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눈물만 흘러내린다. 여기는
네자가 한 박자이기 때문에 내린다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내린다에서 흘러 쉬고 가야 돼요. 예, 앞에 여덟 박자짜리 쉼표 있죠? 그래서 내린다 이렇게 가셔야 돼. 보세요. 그리도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한 박자짜리가 두 개 이상 나오면 테뉴토 아니면 스타카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뭘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서도 음을 충분히 내주는 테뉴토로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곡이 아니잖아요. 템포가 빠른 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테뉴토로 가면서 뭘도 넣어? 폴링도 같이 넣습니다. 폴링도. 그래서 그리도 자 그리도 미안하셨다면 여기까지 별로 안 어려우실 거예요. 자 셨다면 뒤에 한 박자 앞에 또 쉼표 한 박자 반이 있기 때문에 반이 있기 때문에 두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먼저 떠나갔나요? 왜 먼저 떠나갔나요? 떠나갔나요?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도부터 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리움에 예, 자 자유로 폴링 들어가면서 테뉴토 줍니다. 그리움에 울었던 자 그리움에 울었던에 울자에 보시면 샵이 붙었어요. 예, 자기 음보다 예, 반음을 올려서 가라. 피아노로 말하면 검은 건반이죠, 그죠? 검은 건반 치고 가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았던 날들에 보고 싶던 여기도 보고 싶던 그대는 보고 싶던 그대는 자 계속 여기까지 이쪽 마디까지는 계속 그 박자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리움에 그대 는하고 하자하고 음이 똑같죠? 예. 하얗게 서리가 돼요. 끌어주시고요. 마디까지 끌어주세요. 쉬지 않고. 보고 싶던. 울어퍼린다. 여기서 쉼표가 버자 뒤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울어퍼린다 이렇게 쉬었다 가야 돼. 그 가사 단어 자체를 끌고 가지 마세요. 울어퍼린다 이렇게 가지 마세요. 예, 한 박자짜리 두 개 이상 있을 때 테뉴토처럼 끌고 가지 말고 폴링처럼 끌고 가지 말고 울어퍼 예, 속으로 속 삼키세요. 울어퍼린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하얗게 에이, 하얗게 울어퍼린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노래? 좋지요? 저도 딱 들으니까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에, 하얀 안부입니다.
하얀 안부가 내용이 잘 들어보시면서 2절 함께 가시겠습니다. 2절은요, 달세뇨 갈 거예요. 디카포 아닙니다. 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거 아니고요. 8마디에서 9마디째에서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달세뇨라고 합니다. 달세뇨 DS입니다. DS 달세뇨로 8마디 뒤에부터 달세뇨 들어갈 겁니다. 사라진 그대를 알고 있기에 다시 보지 마라 모질게 말을 뱉는다 하시고 비스 들어갈 거예요. 비스 하얗게 울어버린다. 하나, 둘, 셋, 넷, 헤이. 하얗게 울어버린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울어버린다가 박자가 다르죠? 예. 네. 자, 울어버린다에서 첫 번, 이 앞에 거는 반박자가 들어갔어요. 울어버린다.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뒤에는요. 보시면 한 박자짜리가 들어갔어요. 울어버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비스는 한 박자짜리로 꿀꿀입니다. 하얗게 울어버린다. 네. 여러분 배우고 나니까 쉬우시죠? 배우고 나니까 노래 좋죠? 예, 하이런 가수님의 하얀 안부입니다. 예, 올겨울에 많이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올겨울 가기 전에 겨울이 가기 전에 불러줘야지 그죠? 예, 자 이렇게 가봤고요 이제 여자키 한번 남자키 한번 가겠습니다. 자 1절은 남자키로 가겠습니다. 1절 남자키 먼저 갈게요. 리듬하면서 함께 같이 오른쪽 왼쪽 하면서 눈물만 흘러내리라
영화설마죠? 네, 아마 그 느낌 같습니다. 2절. 또다시 사라지는 그대를 알고 있기에 먼저 가버렸어요. 가서 그 사람이 늘 서리가 되어서 보고 싶을 때, 예, 보고 싶어 서리가 되어 왔다가 또 시기가 되면 서리가 아침 지나고 나면 사라지듯이 서리가 사라지고 예, 보고 싶은 사람이 왔다 사라지고 예, 이런 느낌의 하얀 안부입니다. 예, 안부를 전하러 왔지만 빨리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가사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예, 제 노래 화살마중처럼 눈이 되어서 오고 서리가 되어서 오고 예, 아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하얀 안부 열심히 예, 불러주세요. 화이팅!